머리를 매놨는데 머리를 자꾸 만져버리면 이쁘게 나오라고 머리를 매놨는데 그지? 머리 만지지 마. 아이고 착해라. 머리 만지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어. 엄마 저 금방 갈게. 아우 왜 또 이리 왔어? 제자리. 차에 타면 항상 제자리 앉아야 되지, 그지? 어? 거기 미키 자리잖아. 맞지? 시스템을 시작합니다. 아, 예. 삼신호관을 시작합니다. 그러든가. 요즘 기계가 말이 많아가지고. 그지, 미키야? 이놈 기계는 손만 대면 지가 다 알아서 얘기를 해주니. 아니야? 별로야? 응? 주차가 시작됩니다. 녹화가 시작됩니다. 하이패스를 이용하세요. 야, 머리 긁지 말라 그랬지? 보자. 머리 또 다 뜯었어? 야, 얘기하잖아, 기계가. 어? GPS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어디 가지도 못해. 위치가 다 걸려가지고. 그지? 어, 맞아. 야, 야! 이렇게! 머리 또 건들 거야? 어? 어쭈리, 귀가 간지러? 귀가 간지러. 귀병 다 났는데 또 귀를 건들면 어떡해? 또 긁어갖고 병원 가게? 귀에 개미 들어갔나? 아야야야야, 귀 내가 긁어줄게. 하지마, 하지마. 아자. 됐다. 가자. 가자. 긁지 마세요. 어비! 아무래도 안 되겠네. 보자. 귀 좀 보자. 걔 누가 긁었어? 걔, 야, 돈 10만원 해먹고 억지로 나왔는데 또 귀를 건들면 어떡해? 뭐 들어갔나? 여기에? 됐다. 옳지. 저기 봐. 엄마가 맨날 귀 청소해주는데 또 뭐가 들어갔어? 또? 야, 보자. 안 되겠다. 다시 병원에 가자. 왜 귀를 자꾸 만지는데? 됐어. 가자. 말도 할 틈 안 되고. 오빠? 고마워라. 또 머리 다 뜯었네. 머리 다 뜯었네. 하루에 10번을 빗기면 뭐하냐? 어? 됐죠? 여기 봐, 여기. 창문 밖에 봐야지, 또. 귀에 바람 들어가게. 옳지. 너 자꾸 귀 만지면 또 병원에 가서 주사 맞아야 돼. 눈 아팠다, 귀 아팠다가. 아주 그냥 강아지들은 눈하고 귀가 엄청 고질병이야, 진짜. 그지? 너도 이제 병원 가기 싫잖아. 병원 때문에 짜증나, 그지? 너도 뭐 코땡땡인지 뭐 귀땡땡인지 때문에 밖에를 몇 달 못 나갔으니까 살만 쪄가지고 집안에서 운동을 안 해가지고
그렇게 씩씩대고. 야, 엄마도 요즘 이렇게 배가 많이 나온 게 처음이다. 이거 소방차 전용에 딱 차를 대면 안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지만 엄마가 앉아서 기다리면 되는데 뭐. 그지? 그래도 뭐 여기서 기다려야지 뭐. 할머니 할아버지 차 타기 좋은 곳에서 기다려야지. 그지? 응? 안 그래? 안 그래요? 할머니가 왜 안 내려왔네 오늘? 할머니가 안 내려왔으면 그동안에 몸단장을 해야지 오늘. 그지? 아이고 보자. 저기 한번 봐봐. 얼마나 잘생겼나 한번 봅시다. 이쪽 귀는 넘었네? 이쪽 귀는 넘었네? 귀에 바람도 가려고 그러네? 어? 그지? 아니야? 에? 너 하품하면 엄마 손가락 집어넣잖아. 재밌다고. 그러지 마세요. 응? 귀는 만지지 마세요. 아, 해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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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거 하품하면 엄마 손가락 치워넣을 거다? 깨물 거야? 깨물 거야? 귀는 간지러우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긁어줄 테니까. 어? 그랬지? 계속 만지라고 이렇게 들어눕는겨? 어? 아이고, 참나, 원, 참나, 원. 이렇게 만졌어. 어여여여여, 이렇게 있으라고. 어이구,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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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품하면 엄마 손 넣는다 진짜. 아차! 성공! 귀에 뭘 바른 거야? 청소했는데 귀에서 냄새 나잖아. 응? 안 그랬어? 응? 저기 할머니 오나보라. 아유 또. 엄마 이거 하지 말랬지? 그럼 집에 갈까? 청소하러, 귀 청소하러. 응? 안 가? 됐어. 귀 청소. 아이고야. 아이고, 깜짝이야. 저기 할머니 오나 보자. 저기 할머니 오세요. 할머니. 해? 오늘 안 덥구만. 요즘 그늘인데 뭐 그게 씩씩대. 올여름 아주 시작도 안 했는데. 응? 할머니가 빨리 안 오네. 저기 봐봐, 밖에 할머니 오나. 할머니! 할멈!
뽀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오늘. 병원에 가야 되겠다. 길을 이렇게 긁어 싸우면 또 병원에 가야지. 어? 병원에 가면 뭐해. 너 약도 잘 안 먹으려고 용을 써가지고 주 3회 열심히 맞아야 되잖아. 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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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화났죠? 화났죠? 저 형아 지나간다, 형아. 멋있는 형아. 아니야? 저기 말이야. 야, 엄마가 이렇게 배가 나오다니, 참, 그놈은 집콕 하는 통에, 응? 이놈의, 어머나, 저기 할매가 또 혼자네, 할아버지가 못 일어났나 보다. 응? 어허이. 이나 이제 할머니 하나 봐야지. 저 길을 긁으면 어떡해. 엄마 내릴 거야, 그럼. 엄마 차에서 내린다. 에이, 내려야지. 오늘은 왜 아저씨는 또. 미키 꼬리에서 바람 소리 나. 아이고. 선풍기 없어도 돼. 꼬리 치면은. 여기 앉아서 갈 거야? 엄마 운전해야지. 옳지. 꼬맹이 좀 데려다 달래. 신에 나갔는데 들어오는 중이라고. 꼬맹이 데려다 가는 건 쉽지요. 미키야 오늘 누나를 볼 수 있겠네. 누나 온대. 누나. 누나. 어떤 사람? 어. 좋아서. 누나 온대. 가자! 갑시다, 청가. 따끈따끈한 온돌방 들어온 것 같다. 아, 나도 차에 앉으면 등이 뜨뜻해서 좋아요. 아주 더운 날 아니면 따뜻한 게 좋아. 미키야, 누나를 볼 수 있겠냐? 아니, 누나가 아니구나. 동생이구나. 어? 여동생. 요즘 그 광고 보면 웃기잖아. 동생 만들어줘! 동생 만들어줘!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자는 데 가서 지금 동생 만들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나중에 강아지 동생 오는 거 동감이 많이 가더라, 그 광고. 문제야, 애들. 요즘 애들 동생 만들어내라고 전부 또 날리고. 그러니까. 혼자 살기는 답답하고. 직장을 부부가 다니면 애 둘 키우는 거는 그거는 안 돼. 도저히 안 돼. 이 쟤들 직장, 이 애기 엄마 직장에 그 해에 한 6명이 결혼을 했어. 그 나이 또래들이 많아갖고. 근데 한 사람은 애기를 낳고, 한 사람은 애기를 못 낳고, 한 사람은 또 쌍둥이를 낳아놓고. 아이고야. 그러니까는 얘는 혼자 하나 낳았으니까 그나마 이제 섭섭치 않겠지. 못난 사람은 시험관 하느라고 애를 먹고, 쌍둥이 난 놈은 더 힘들고 집이 부천인데 아예 목동으로 방을 얻어서 와버렸어. 근데 친정엄마가 혼자 그걸 키우는데 안장하네. 나이대가 다 60대잖아. 그럼 쌍둥이를 아예 그냥 뭐 남편하고는 별거 생활한데 애 키우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좀 먼저 나서 그쪽은 한 몇 개월 늦거든. 야 입던 옷을 죄다 갖다 주는 거야. 그래. 둘이니까 옷이 문제가 안 되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기저귀 차고 할 때니까 막 갈아입어야 돼서. 그리고 한철 입으면 못 입어. 그럼. 계속 크니까 한 번 입고 버리더라도 그
그게 안 사면 좀 낫잖아. 아이고, 애들로서 세일도 안 해요? 하니까도 뭐 10% 이상은 안 해주더라고. 애들옷은 요즘 비싸도 다 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애들 하나 둘이고 많으면 둘이고 하나인데 애들한테는 투자를 아끼지 않지. 우리 부부가 버는 집은 그나마도 이제 살피고 뭐 하는데 뭐 200 몇십만 원 혼자 벌어갖고. 아, 혼자는 애 날 생각을 말아야지. 애 키우는데 쟤들도 작년 재작년 거 한 4살까지는 보통 기저귀를 채워서 보내더라고, 어린이집에다가. 선생님들이 관리하기 힘드니까. 근데 기저귀값만 한 달에 막 7, 80만 원. 좋은 걸로 사서 쓰려고. 거기다 또 우유 먹지. 애 뭐 하다못해 기저귀 차도 패티 같은 건 입혀야 되니까 사서 입히는데 평균적으로 100만 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얘 하나 키우는 데. 흔히 둘 키우고 200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애 키우다가 월급 진짜 하나 키워서는 애 하나도 키우기 힘들어요. 하나 직장 다녀갖고는 문제겠더라고. 그런 애를 안 낳는다고 그러지. 본인들은 다 포기해야 되잖아. 모든 걸 포기를 해야 되는데 애 키우려면 직장 포기해야지. 맞아, 직장 내 욕구도 포기해야지. 앉아서 키워주기 전에. 아, 그럼 누가 하나 애를 맞지 않으면 직장을 하나는 그만둬야 돼. 얘도 그래. 엄마 아빠 아니었으면 나 못 가. 그럼 그러더라고. 상상 외로 지금 돈이 많이 드니까. 그나마도 지금 뭐 저쪽에 고모 쪽 애기가 한 초등학교 이제 3학년 된 애가 있어. 걔 옷을 갖고 오는데 얘는 키는 큰데 또 날씬해가지고. 얘가 너무 나이에 또, 맞아 키장은 좀 이제 그러게, 길어서 옆으로 늘어나서 입히게만 되겠네. 야, 걔가 한 10살치 옷을 입으면 얘는 7, 8살치 옷을 입어. 그래, 옆으로 땡겨서 늘어나야지. 어쩔 수 없잖아. 얘 가져오는 옷마다 한 번 입으면 끝이야. 그 집도 지금 엄마가 대학 교수라서 애를 하나밖에 안 낳아가지고 시어머니 된 사람이 우리가 먼저 사둔이네. 나라 해도 안 낳나. 아이고. 지가 키워줄 100% 애 키워준다고 도 안 낳아 요새. 안 왔다 갔다 어른한테 맡기면 미안하고. 근데 옛날 사람들은 대가 끊긴다고 애 나라 아들 나라 이 난리들 요즘 치잖아. 요즘 대가 어딨어. 내가 죽을 판인데 뭐 그 다음에 되든가 말든가지. 내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거 없어. 젊은 사람도 절대 안. 요즘 대가 끊기는 데가 많아. 젊은 딩크족 있죠. 애 안 낳고 결혼해서 살기 때문에 끊기는 데가 많아요. 그러는데 하고 살다 죽어야지. 자식 겪고 죽는다는 거는 옛날 말이고. 아이고, 안 돼. 요새는 나라님이 구제, 나라에서 세금으로 늙은 사람들 구제하는 거지. 자식이 구제하지는 않아요. 옛날에는 뭐 가난한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했지만 요새는 젊은 애들이 세금 내서 노인들 한둘씩 부양하는 거가 똑같아. 내 부모 아니라도. 맞아. 걔들이 내니까 우리가 먹고 살지. 그럼 내 부모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떤 노 부부를 부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 고마운 거지. 따지고 보면. 그래서 애들이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세금이 그런 데 다 쓰이기 때문에. 물론 전에도 늙으면 그렇게 되겠지만 애들 왜 꼼짝도 안 끊냐. 그래도 바퀴가 지나가면 움직여. 그래서 열심히 세금 내야 이제는 혜택을 받는 세대가 됐으니까. 아, 오늘은 이 아저씨가 그쪽이 차를 대버렸네. 그러면 나는 어디서 차를 대야 되나? 간다. 하지만 조금만 더 빨리 나가지 그랬어. 짜자자, 잠깐만 기다리세요. 뒤에 좀 가가지고. 건너는 길도 아니구만. 그냥 저 앞에 건너는 길 놔두고 그리 와보니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다. 자, 내리세요. 네. 네. 전화기 갖고 가서 좀 기름이
미키야, 미키야. 세윤이가 온다네. 세윤이 선물을 준비해야지. 맨날 선물 어떻게 해? 오, 여기 가져가. 반봉지가 있어. 우리 아들이 차 타고 운전하면 심심하다고 담아 놔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이거 어디 저기 뭐야 한강 같은 데 놀러 갈 때는 이 주차비가 싸니까 내 차를 가지고 가니까 여기다가 옷 타고 먹는 게 다 있네. 주차는 주차비가 비싸. 고속도로에서 그것도 비싸고 서울 근교에는 이 차가 그런가? 예. 이 차는 모든 게 절반이야. 동행료든 뭐든 차가 좁지도 않는데 이거는 내부 공간이 훨씬 넓잖아. 뒤트렁크가 없어서 그렇지. 뭐 내가 혼자 강아지 타고 다니는데 트렁크가 필요 없지. 그래도 그거 실을 거 다 실려 있어요. 돗자리부터 다 다 있어. 그치? 뭘 그랬지? 점점 안 좋으니까 네. 애를 하루라도 더 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것 같아. 응응응. 그 아침에 딱 일어나면 트레블 붙었죠. 트레블 거는 나는 이제 생각에 눈 씻으면 시력이 나빠지니까 좀 덜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차라리 그냥 밖에 나가서 나무라도 보라 이러지. 근데 이게 습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안약도에 좀 넣다 보면은 애가 보면은 그걸 달라고 해서 넣어준다 그래. 그거 시키지 말라고. 잘못하면 눈 찔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자꾸 넣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습관화가 되면 안 되거든. 애들이라는 게 감각이 없잖아. 그럼. 감각이었는데 혹여라도 실수하면 그나마 하나 있는지 다칠 거 아니야. 그게 이제 그랬다고 지금 끝났어. 왜 내가 하는 일은 맨날 간섭을 하느냐. 우리 신랑은 똑같네. 왜 건이하고 미키는 좋은 거 다 해주면서 자기는 뭐 하나만 사면 잔소리냐. 그냥 나는 비싼 거 사면 잔소리 안 해. 싸구려 사오는 게 잔소리 하지. 아, 이 양반도 그런다. 물건을 사려면 제대로 된 거. 나는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오라 그러지, 항상. 그 뭐 과일도 사면 어쩌다 이게 싸니까 사갖고 와. 사람 고생 좀 시키지 말라고. 버리는 게 더 힘들어 그런 거네. 씻고 버리고 다듬고 하는 게 더 힘드니까 제발 좀 싼 거 사오지 말라고. 두 개 하니까 사왔대. 두 개 아니라 나 한 개만 먹고 싶어. 한 번은 또 부추 싸다고 두 달을 사왔는데 세상에 그거를 네 시간을 다듬었다. 버릴 순 없고. 반 안에 뭐 다 녹았지 뭐 그런 거는. 야 당신 야채 사오지 마 제발. 나도 쟤한테 시키라고 그러면 되니까. 그거는 남자들 똑같아요. 건이 아빠도 어디 나가면 야 이거 싼데 싼데 제발 사지 마. 야 나 산에 왔는데 산나물 엄청 많이 다 그 다른 사람 산나물 뜯을 때 그냥 누워서 자 그냥 산속에서 갖고 오지 마. 와 오면 나 밤새도록 일해야 돼. 아이고 지겨워. 그러면 또 그런다고 또 잔소리. 남들은 잔소리 안 하는데 왜 니는 잔소리를 하느냐 또. 행동마다 날 보고 간섭 안 돼. 당신 지금 하는 게 뒤는 생각 안 한다. 나중에 이런 생각을 해서 애기가 뭘 하면은 작용을 하고 해준다 해도 못하게 해야지. 그걸 왜 자꾸 시키느냐고. 감은 잔소리하고 뭐라니까는 싫어가지고. 그게 못 맞다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전부 잔소리를 보여. 말이 내가 분명히 잘못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게 잔소리를 들린다고. 자기는 잘못한 걸 모르니까. 아니야. 안 됐다. 나온다. 아니 옷이 똑같이 입혔나? 아 똑같네 둘이. 똑같이 입혔네? 응. 안녕. 안녕하세요 아내? 안녕. 친구 왔어. 아 정상 왔어. 잠바는? 오빠. 잠바 없어? 잠바 안 입고 왔어? 내가 여기에다 편지 쓸 거야. 우와 선생님한테? 자. 아, 예. 누나가 왔나? 누나, 동생이 왔나? 안녕. 선생님한테 편지 좀 썼어? 아니 또. 깜빡했지. 어 이거 아무것도 안 적혔는데. 이제 가서 적어오란 소린가. 아 선생님한테 편지를 적어오라고 했어? 네. 아이고 오늘 또 밤. 내가 내일 적어올게. 어 알았어. 또 기대되네. 선물을 먼저 줘야지 편지 받기 전에. 신난다 세연이는. 선생님한테 드리는 것도 없는데 맨날 세연이는 받아. 뭐 나중에 한 번에 갚겠지 뭐. 뭐 1년 동안 받고 섯 달 금업날 한 번만 하면 돼야.
만져볼래. 만져봐, 만져봐. 만져봐.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우는 거 같아. 안 물어요. 동봉이가 생전 안 물어. 좋아서 눈이 안 돼가지고 애 먹었는데 전쟁도 해도 안 되고 멀리서 해야 돼. 멀리서 해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난 이렇게 되었는데 아니야 카메라 쪽으로 돼. 이리 돼야 되는 거는 사진 찍는 모양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전쟁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그래서 한 아이고 예쁘네. 이렇게 먼저 있다. 아니 요렇게 하면 안 물어. 여기 턱 밑에 이렇게 잡으면 옳지. 에? 팔이 짧으다 아직. 이쪽 팔로 해봐. 이쪽 팔로 반대로 그렇지. 이거 옳지 해봐. 신났다 오늘. 아 안 물잖아 그지? 잘 있었어. 잘 있었냐? 잘 있었죠요. 이름 뭐라 그랬지? 미키입니다. 이따 가서 미키 좀 그려봐. 태연이가. 네. 스케치북에다가. 응. 잘 잡고 있어. 안 덜어 이거? 안 덜어? 했어. 차 움직일 때는. 조금만 있다가. 괜찮다. 내가 워낙에 천천히 움직여서 왔어. 여기 전부 학교고 복지관이고 노인센터고 해가지고 이놈 동네는 30km 이상을 갈 수가 없어요. 동호 동네. 유동구청한 데가 많아가지고. 웬 방직터. 재밌어? 서연아. 강아지가 왜 이렇게 헐떡거려서 할까? 더운가보다. 약간만 더워도 그렇고 기분이 좋으면 흥분해도 그렇고. 애기 볼 일이 없지. 그럼. 애기 볼 일이 전혀 없지. 만져. 이따 저기 정차하거든 조금 만져봐. 만져도 돼. 만져도 돼? 만져도 돼? 내릴 때 만져봐. 만져도 괜찮아? 괜찮아. 너보다 깨끗해. 침 묻으니까 간질간질했나봐. 아니 강아지 엄청 깨끗해. 양치질까지 다 하는 거야. 너보다 깨끗해. 너는 막 만지고 그러지만 쟤는 만지지도 않아. 얘가 내가 더러워. 그래. 사람이 더 많이 다른 걸 만지잖아. 치카 잘한대. 양치 엄청 잘한대. 강아지는 치카 안 하면 이가 빠져서 나중에 먹는 걸 못 먹어. 그래서 열심히 해야 돼. 내가 더 그래. 세인이 깨끗해. 그래. 원래 여자아이는 더 깨끗한 거지. 남자는 좀 덜 깨끗해. 왜? 남자들은 씻는 거 좀 싫어하더라고. 아빠한테 가서 물어봐. 선생님이 남자들은 덜 씻는다며. 아빠도 그래야. 이렇게 해봐. 웃음이 나와. 그래요. 우리 아빠 춤. 강아지 만져봐 이제.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해봐. 내일 보자. 안녕히 가세요 해야지. 그쪽으로는 안 보이지. 잘 안 보여? 잘 안 보여? 근데 키가 좀 더 커야 되겠다. 내년이면 잘 보이겠다. 이 차가 다른 차보다 높아서 안 보이잖아, 속이. 나 이쪽으로 많이 만져봐. 이걸로 만져봐. 한 열 번만 만져. 그게 소원인데 만져야지. 한 번, 두 번, 세 번. 내일 또 보자. 네. 수고하셨어요. 내일 세연이 편지 기대된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미키야. 언니가 갔지? 예쁜, 아니, 언니가 아니고, 미키보다 나이가 어리네. 예쁜 동생이 가버렸네요. 자, 미키야. 오늘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우리 유치원의 세연이랑 집까지 무사히 데려다 줬네요. 이제 우리만 집까지 무사히 가시면 됩니다. 안전 운전. 미키야, 아니 밖에 파는 거 스티커 중에서 왜 아이가 타고 있어요 이거는 또 있고, 어? 노약자가 타고 있어요 그거는 왜 없는 거야? 노약자가 타고 있어요 그거 스티커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 엄마 차에 맨날 노약자만 태우잖아, 그지? 어린이가 타고 있어요, 노약자가 타고 있어요, 그걸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 뭐 웃기는 거는 많이 있는데 왜 꼭 필요한 거는 안 팔까? 그런 스티커를. 빵빵 싫어요. 밥에 넣고 나왔어요. 저도 무서워요. 근데 왜 노약자가 타고 있어요는 없나? 우리 멍멍이가 타고 있어요. 그것도 있어야 되는데 참. 응? 멍멍이 타고 있습니다. 멍멍이 타고 있습니다. 조심해서 따라오이송. 이렇게. 그치? 멍멍아. 안전운전 오늘도. 우리 위키는 뭐 항상 엄마가 뭐 베스트 드라이브라서 뭐 확실하지 뭐, 그치? 안전운전 안전운전. 우리 위키 마지막 손님 집 앞에 다 왔나요? 우리 미키가 항상 마지막 고객이네요. 그치용? 아자, 아자! 집에 다 왔다. 오늘은 좀 레이스가 길었습니다. 그치? 날도 더운데, 길었네. 아, 정말. 아싸. 자. 오늘 진짜 한 번만에 차를 댄다. 여봐. 미키야. 야, 따다다다 딱 제자리 딱 왔네. 아, 한 번에 딱 이렇게 들어오기 엄청 힘들어요. 그치? 엄마는 뭐? 엄마는 베스트 드라이버. 응? 맞지? 안 맞아? 응? 그 자리에서 있어. 엄마 금방 돌아가서 내려줄 테니까. 주차 모드를 시작합니다. 손님, 다 왔어요. 내립시다. 아이고, 오늘 또 무사히. 그지?